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같이 창작자 또는 이제 그 작성자의 어떤 치열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이 단어 선택과 구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리노공업인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그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매수매도 시점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거나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향후 방향을 좀 설정하거나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뭐 좋아요, 구독 함께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노공업 리포트를 좀 같이 읽어보면 우선 제목이 AI 패러다임 변화의 대표 IT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엮이고 어떤 대표적인 회사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주는 어감이 강하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1월 9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오광호 연구원께서, 수석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꽤 장수가 좀 긴데, 우선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이제 결국은 대표 IT 부품 업체로, 그것도 글로벌에서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 업체이다. 그리고 1번 IT 디바이스 수요 개선, 2번 칩 기능 및 다각화가 긍정적이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IT 디바이스는 아무래도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좀 IT 디바이스 수요가 살아나다 보니까 수요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요거 2번도 아마 온 디바이스 MPU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 번째는 기술 경쟁력 확보돼 있어서 24년에 어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동반 성장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24년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보면 시가총액은 3조, 그리고 발행주식수는 한 1,500만 주 되죠. 그래서 뭐 발행주식수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특권자 물량이 굉장히 많다. 주요 주주 물량, 대주주 물량이 43%니까요. 나머지 발행 그 어떤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수혜를 부각되면서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도 호강호 연구원께서는,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되게 24년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면 25년에 지금 영업이익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올해 대비 2023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것도 잘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되면은 POR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지금 1,500억이니까 이렇게 하면 20 정도 되죠. POR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24배, 지금 23년은 30배 정도로 끝났고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목표 주가가 28만원이라고 하셨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여기 보면 그 PE 레이시오, 그러니까 멀티플 자체를 10% 할증했다. 과거 3개년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글로벌 IT 업체의 신제품 출시 및 수요 다각화, CPU, GPU, MPU. 그래서 MPU 쪽을 좀 지목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그리고 글로벌 IT 수요가 살아나는 것도 이 회사한테는 훈풍이 부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여기 1번을 생략하셨네요. 그 2번은 모바일 수요 개선, 모바일 수요가 올라오는 거. 그리고 3번은 포고소켓 글로벌 기술 경쟁력으로 고수익성 보유한 특징점이다. 리노공업은 특이하게 그 영업이익률이 한 35에서 45% 되고요. 소켓 피어 대비해서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을 갖출 수 있는 것 같고, 한 반도체 부품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게 호황기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이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23년에 IT 수요 둔화 이후 2024년 AI 시장 개화로 실적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 그래서 수요 둔화가 이제 있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2024년에 AI 수혜까지 얹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모바일 수요 개선, 2번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1번 AI 시장 개화에 따른 온디바이스 패러다임 변화. 자, 그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또 다른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2번은 어플리케이션, 특히 MR, 그 비전 프로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대에 따른 수요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다.
신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성장해 갈지 몰라요. 지금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업 시킬지는 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문단을 보면 2024년 회복 그리고 매출액 및 수익성 동반 개선을 기대한다. 여기서 PQ가 다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바일 수요가 중요하고 온디바이스 재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모바일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왜 모바일이랑 엮이게 되냐면 우선 여기 잠깐 말씀을 먼저 MR부터 드리면 MR이 수요가 별로 없다고 해도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회사 매출이 연구용 쪽에서는 30, 40% 이상 차지를 하거든요. 매출 비중에. 근데 그게 결국 R&D를 하면서 어떤 뭐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칩이 또 테스트를 거쳤을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다른 소켓이 계속 다른 핀이 필요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R&D에 들어가는 이 소켓 같은 경우는 OPM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매스에 태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소량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강화가 돼 있는 리노공업의 어떤 수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추론컨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 그래서 신규 플랫폼 이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신 그 배경을 우리가 간파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MPU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MPU는 이제 핵심은 커스터마이징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들, 그러니까 엔드 커스터머들이 결국 각각의 제품들의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있던 제품을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테스트를 위한 R&D용 연구용 소켓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PU는 그런 점에서 커스터마이징과 연결시켜서 리노공업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모바일도 봤고 그리고 온디바이스도 봤는데 온디바이스와 NPU를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수요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버와 모바일로 굳이 나눈다면 모바일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뒷장으로 가보면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좀 할증 적용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요. 타겟 PE 쪽으로 가보면 그 재밌는 게 5G 시장 개화 및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 구간이었던 약 2년,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때의 주가 리레이팅이 나타났는데 그때 리레이팅 된 것만큼 이번에도 리레이팅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2년, 23년, 24년, 24년 구간의 경우에는 AI 시대 개화에 따른 실적 성장 및 밸류에이션의 할증이 기대되는 구간이다. 이 말이 뭐냐면 되게 많은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 결국 AI 시대에 이 회사가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 5G 시장에 따른 뭐 포트폴리오 확장 구간 이쪽은 뭐냐면 그 결국 통신칩은 그 주파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포고핀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버보다는 포고핀을 사용하는데 그때 리레이팅이 났던 것처럼 똑같이 리레이팅이 날 거다. 이번에 AI 시대다.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저스티파이를 다 해주셨고 PE하고 PB 밴드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리포트를 쓰셨다는 거는 그 어떤 단어 맥락 하나하나에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장을 좀 넘겨보시면 이거는 피어에 대한 얘기고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 기업 개요 쪽에 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업체 그래서 포고핀이라는 거 만들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사진 보시면 포고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요것들이 이제 다 결합되고 이렇게 하나의 소켓화 시킨 거 요게 이제 소켓이고요. 핀은 이렇게 개별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보면 리노핀이 한 30%, 25%, 소켓이 한 60%, 6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켓 요 소개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다품종 소량 생산 중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은 많지만 소량 생산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고객사가 지금 천여 개 이상 IDM, 팹리스, 패키징 테스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프로브 및 소켓 생산 업체인데
리노핀을 개발해서 시장을 진입을 확대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노핀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다음 장에 ISC와 어떻게 보면은 그 러버와 속포고를 좀 비교해 놓으신 게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리노공업이나 ISC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러버를 잘하는 데가 ISC인데 최근에 굉장히 그 SKC에서 인수를 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작년에. 이게 넓은 면적에 최적화되어 있고, 사실은 예전에는 포고 소켓으로 다 했던 영역인데, 러버 소켓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DRAM이나 메모리 같은 매스를 태우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쪽에 러버 소켓이 들어가고, 또 넓은 면적에다 러버 쪽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 시장을, 원래 있던 시장을, 성장하고 있던 시장에서 러버가 시장을 조금씩 침투해오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 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적합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리노는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냐 서버냐 잠깐 제가 아까 구분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이렇게 러버 쪽은 대면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버 쪽을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핀 쪽은 이쪽 포고 쪽은 아무래도 모바일 쪽, 조금 더 작은 칩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통신 쪽을 거의 다 대부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인 그 구조상 어떤 게 있냐면 미세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세화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점점 칩이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포고는 포고대로의 시장이 커지고 있고, 러버는 러버대로의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 사이에 TSE가 러버와 핀도 다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똑같은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확대, MR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없던 제품들이 나오면 어찌됐건 리노공업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새로운 또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5G 얘기를 했죠. 갑자기 왜 5G를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5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고핀에는, 통신칩에는 포고핀이 필요하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IT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통신칩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회사의 매출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는 거는 AI. 그래서 AI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여기다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보면 그 요 표현은 되게 중요하네요. IT 수요 둔화인데 지금 AI 덕분에 시장이 다시 개화하고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24년, 25년 흐름을 주목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 표가 이 리포트의 어떤 핵심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뒤에 내용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요거는 특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리노공업이 이렇게 나온 기사에 나온 것처럼 매각 가능성 부각에 상승했는데, 요거 부분은 예전에 202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녀 승계 이슈도 있고 증여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그 글로벌 1위 기업을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사실 뭐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 ARM 같은 경우는 지금 리노공업이랑 같이 페어로 해서 볼 만한 이유가 라이센스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는 그 이게 100%나 YOY 성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결국 이걸 베이스로, 이 IP를 베이스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리노공업의 수혜가 올 수 있다라고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ARM의 실적도 잘 체크하면서, 실적 자료도 체크하면서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했지만 리노공업에 대해서, 또 ISC 그리고 TSE까지 조금 같이 한번 봤고요. 뭐 끝내기 전에
그 계속 이제 댓글과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참조해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2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강의의 본질은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상세한 동향과 공략 방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수익 난 분들도 굉장히 제법 많다는 점 참조하셔서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한 170여 개의 기업 미팅 한 내용들을 좀 집대성해서 관련 기업들도 좀 체크해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향후에 한 1, 2분기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선착순이다 보니까 빠른 신청을 당부드리고 항상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